그냥 고등학교 졸업 잘하면 독일 대학교 갈수 있어요. 예. 근데 대학교 졸업할 때 논문 아주 중요해요. 논문이 그래서 몇달 동안 진짜 열심히 써요. 근데 한국 친구 한명 하룻밤 새우면서 몇 시간 동안 자기 논문 썼어요. 그래서 아, 전 깜짝 놀랐어요. 아유, 우리는 몇달 동안 논문을 써요. 한국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 몇 시간이면 쓴다, 논문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미스터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한국어를 뭐, 자국에서부터 공부하신 분들, 그리고 또 여기서 한국어를 또 공부를 하신 분들인데, 자, 여기서 얼마나 한국을 알고 계신지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녀 골드맨! 자, 한글을 만든 대한민국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현재 KBS 드라마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한글을 만든 조선시대 왕. 자, 아직 들지 마시고요. 그대로 엎어 가리고 계세요. 예, 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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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니. 자, 준비. 비앙카, 지금. 하나, 둘, 셋. 자, 들고 계세요. 나도 몰라요. 자, 들고 계세요. 제발, 제발. 자, 부자씨께서 세종대왕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게 옆으로 가더니 세발대왕으로 바뀌었고요. 네, 세발대왕. 옆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저쪽에 소피아씨. 김세중으로 네, 세종대왕이었습니다. 네, 세종대왕 스스로 썼습니다. 세종대왕. 나, 맞는데? 그런데 옆에서 컨닝이 들어가셨어요. 브로린 씨. I'm fed up 왔습니다. 세종. 자, 우리 캐서린 씨. 세종 쌤. 좋습니다. 자, 얼마 전 국보 1호인 남대문에 불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렇다면 남대문의 원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적어주세요. 자, 브로린. 자, 컨닝하지 마시고요. 아는데. 자, 다른 이름 남대문 시장에 가지만 그 남대문을 원래 부르는 이름이 있죠. 자, 준비하시고 들으세요. 자, 허정 씨 들어주시고요. 맞다. 아, 저 틀렸어요. 자, 구자연 씨 못 쓰셨습니다. 자, 흥인지문. 죄송합니다. 이거 동대문이었습니다. 네, 동대문 흥인지문이고요. 그리고 다리아 씨 송례문. 자,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다리아 씨, 숭례문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미스다 퀴즈 왕에는 골든벨 다리아 씨가 올랐습니다. 어, 지금. 야, 다리아 씨. 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러시아에서 배운 거를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도 배우고 네. 한국에 와서 이렇게 그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공부를 네. 해요, 러시아에서. 혹시 그 남대문, 우리 숭례문이 불타는 걸 보고 어떤 기분을 느끼셨어요? 저는 되게 슬펐어요. 왜냐하면 그건 유네스코 자유유산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데 정말 슬펐어요. 예. 옛날 거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이 또 다시 예쁘게 만들 거예요. 네, 다시 만들어서 정말 이게 또 역사가 되도록 잘 보존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한국인에게 받은 오해 계속해서 사회 보시죠. 1등 했더니 노는 여자로 안다. 아, 지금 여기에 잠깐만요. 여기 가운데로 들어오셨네요. 네, 여기도 몇 개 있고 여기도 있고. 귀. 그쪽도 있네요. 위에도 있고. 그래서 피어싱 많다고. 예. 날라리라고 생각하고 뭐 양아치 하고 귀걸이 크게 하고 내 친구 한 명은 코에다가 피어싱도 있고 네. 혀에다가도 있고 배꼽에다가 있고 그래서 걔도 뭐 진짜 공부 잘하는 좋은 학생이었는데 근데 다 뭐 양아치라고 생각하고 날라리 예.
라고 농담하는데 날라리라고 농담하는 애들이 저거가 더 잘 놀면서 날라리라고. 어, 피어싱만 했을 뿐인데 날라리인 줄 안다. 어, 그건 오해다.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비앙카 양은 어, 그 뭐 날라리처럼 보는 게 네. 굳이 피어싱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 그럼 뭔데? 그럼 뭔데? 존댓말 좀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번 주부터는? 내 보고 날라리 할 거 했잖아요. 어, 그러니까 아무튼 나는 어, 정말 노는 사람도 아니고 오해다. 뭐, 내만큼 안 놀면 무슨 재미로 살는데? 이런 거. 허영 씨, 무슨 재미로 사세요? 사람마다 사는 재미는 다릅니다. 그런 거. 그럼 맨날 독서실에서 도서관에서 있고 맨날 공부만 하고. 네, 그렇게 개인 그렇게 주장하는 게 불공평하죠. 그러면 저도 말할 수 있는데 저만큼 공부를 안 해보면 무슨 의미로 세상에 사나 그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나는 코, 혀, 네. 찌찌. 백업, 예. 타투 두 개도 있어요. 네. 근데 그대도 다 내 남자 그대 남자친구 나 보고 너는 애인 거 같아서 다 네. 빼라고. 그래서 같은 경험이 있었어요. 다, 진짜 아니에요. 자, 캐서린 씨. 네. 그리고 뉴질랜드하고 호주 사람 피어싱하고 타투 진짜 많은 편인데 왜냐면 자기 개인 좀 표현하는 거 네. 자기 개인 뭐지 크리에이티브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진짜 많이 보였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거 코에서인데 근데 학교 동안 안 돼요. 학교 교복 입었으면 그 피어싱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복 입었을 예, 때? 그래서 원래 고등학교 끝나고 피어싱이나 타투 해요. 우리 몸이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부모님이 있어요. 주신 몸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사상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몸을 함부로 다루지 마라. 이런 예. 말이 있거든요. 여름에 덥잖아요. 여자도 덥잖아요. 이런 거 전 입고 싶어요. 근데 이건 방송국이니까 괜찮은데 제가 그거 입고 친구 만나면 너 왜 좀 야하게 입었어? 아. 왜 그래? 조금 가려. 특히 남자들이. 오빠들이 되게 그 진짜 친오빠처럼 해하고.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우리 그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위? 예, 예, 예. 한국에서 남자 비넥 입잖아요. 이거 말도 안 돼요. 예. 근데 여자가 하면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좀 가슴이 있으니까 비넥 하는 거 조금 어울리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 뭔가 뭘 잡고 남자는 다 가려요. 뭐 카드 있으면 뿍 이렇게 예, 예, 예. 조금 가리라고 예. 야 한다고. 아니 뭐. 좀 비앙가 씨. 예. 그래요? 저 한때예요. 비앙가 씨가 우리나라 나이로 20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만 19. 예. 우리나라 나이로 20살이면은 충분히 지금 막 이렇게 그런가? 슬리퍼 신고 자유롭게 옷 입고 좀 뒤뚫고. 노출된 옷 입고 그럼요. 그럴 나이 한때예요, 그거. 왜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이 뭐 피어싱 네, 아니에요. 엄마하고 언니가 왔어요. 어, 다음 주에 오시면 되는데 엄마가 오셨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바로 앞에.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 잠시만 이쪽으로 나오시겠어요? 예, 박수. 어, 예. 아, 어머니, 예, 언니도 이리 오세요, 언니도. 언니도 이리 오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구, 지금 따님을 보내놓고 얼마나 예. 걱정이 많으셨어요? 예, 많았어요.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였어요? 밤에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밤에 늦게 들어오는 예. 거?